김강우 선수도 그래서 초구 포메이션을 한번 풀어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지금 두 번 다 초구 포메이션을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5세트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이번엔 제대로 도는 건가요? 와. 아, 네. 오늘 동시에 맞으면서 가장 그래도 확실한 득점 되는 장면이죠. 네, 김가영 선수도 초구 배치 포메이션 풀어냅니다. 지금 약간의 당점은 내려갔지만 이 끌은 게 아니라 충격력에 의해서 분리가 돼서 네. 코너를 바짝 도니까 뭐 완벽한 그런 네, 득점이 나오네요. 앞돌리기. 아,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 이런 앞돌리기 두께 공략이 일단 정확하게 김강우 선수가 느낌을 좀 잡아야만 네. 또 지금 위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죠. 이번엔 뒤돌리기로 두껍게 밀어놓고 회전력으로 각을 만드는 거죠. 자, 계속 3득점. 김강우 선수 5세트 출발이 좋습니다. 사실 김가영 선수는 이번 세트를 따내야 다음 세트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원뱅크 시도인데요. 부드럽게 스트로크 하는 게 필요하죠. 네, 두께 맞는 느낌 아주 좋았습니다. 아, 쿠션에 붙은 빨간 공까지 처리합니다. 뱅크샷 네. 성공하면서 단숨에 5대0. 김가영 선수도 뭐 앞선 세트 결과와 상관없이 바로 또 흐름을 되찾네요. 일단은 뭐 약간 좀 마음을 좀 가볍게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여기서 네. 약간 길게 출발된 모습이었는데 네. 저는 약간 좀 퍼펙트 큐를 이번 공 들어가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자, 하지만 첫 이닝 그리고 다시 김가영. 돌리기. 네, 자, 이어지고 좋아요. 있고요. 네. 들어갑니다. 6대0. 와, 이번 5세트는 또 바로 김가영 선수가 앞서가네요. 최고의 자리를 놓고 두 선수가 지금 2년여 동안을 지금 경쟁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싱겁게 물러나면 안 되죠. 그렇죠. 뒤돌리기. 오늘 결승은 일단 두 선수의 그 두 시즌에 걸친 그 특별한 경쟁이 네. 일단락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일단 누가 최강자인지 가리는 경기잖아요. 네. 폭넓게 이렇게 기술 구사력은 김강우 선수가 좋고 네. 눈에 보이는 길 있는 공을 이제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그 득점력 네. 그런 것은 성태주 선수가 확실하게 좀 더 좋습니다. 자,
김가영 선수가 연속 3득점인데요. 네. 앞선 4세트 스롱피아비 선수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거의 반대 양상인데요. 네, 지금 스핀이 잘 들어가서 약간 짧은 느낌이 있었지만 회전력으로 3쿠션에서 길을 늘렸죠. 네. 그러면서 8대 0. 옆돌리기 보인다죠. 아, 비껴치기네요. 비껴치기 각은 짧게 진행되는데 이거 안 들어가면 뱅크샷을 주게 되죠. 아. 훨씬 더 노란 공의 두께가 얇게 맞지 않으면 힘도 좀 약한 걸로 봐서는 김가영 선수가 노렸던 두께보다는 두껍게 맞았다라고 봐야죠. 네. 스롱피아비 선수의 뱅크샷. 아, 깔끔합니다. 8대1. 이제 스롱피아비 선수는 한 세트만 더 가져오게 되면 네. 올 시즌 트로피의 주인공이 됩니다. 9번에 지금 8번의 투어 한 번의 월드 챔피언십인데 어쨌거나 두 선수가 지금 9번 중에 5번을 우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얼마나 잘 치는 겁니까? 득점 8대 3.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가 상금 랭킹 1, 2위를 네. 다투고 있고 다시 또 집중에 들어가 있는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네. 뒤돌리기. 아, 끝에 아주 예민하게 잘 태웠죠. 자, 8대 4. 네. 조금씩 또 추격을 하는데요. 무서운 지금 또 집중력을 보이고 있어요. 네. 좀 상대가 이렇게 크게 앞서가면 위축될 수도 있는데. 네. 와, 자신의 경기력을 바로 찾아왔습니다. 뭐 전사의 운명을 타고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송기아비 네. 선수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은 몰입하는 능력이 대단하죠. 네, 타임아웃. 자, 지금은 아, 만약에 왼손으로 앞돌릴 가는 건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3뱅크를 구사해서 흰 공의 왼쪽을 노리는 것도 괜찮고 네. 지금 정석은 비껴치기예요. 그렇지만 두께와 당점의 조합을 맞추는 게 늘 걱정되는 매치거든요. 탑클래스 선수들도 많이 실수하는 유형이 바로 이런 비껴치기입니다. 스롱피아비 선수가 지금 당연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아. 비슷하긴 항상 갈 수 있는데 정확하게 안 가요. 근데 이런 공을 대할 때 이걸 쉬운 공이라고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왜 이 공이 더 어려워지냐면 아 이건 맞춰야 되는데 라고 세팅을 잘못하는 거죠. 네. 네, 뭐 쉬운 거 놓친 게 아닙니다 지금 스롱피아비 선수. 네, 고민을 해봤지만 득점이 되질 않았고요. 스롱피아비 선수의 추격이 무섭기 때문에 이번에도 더 달아나거나 세트를 마무리 져야죠. 아, 여기서 김가영 선수가 시간을 다 썼습니다. 오, 이게 웬일입니까? 아, 중요한 순간에 이런 네. 실수가 나오네요. 아, 너무 집중을 했을까요? 네, 공이 좀 난구였거든요. 지금 뭐 1초 다 지나갔죠. 자, 공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기회가 넘어갔죠. 아, 과연 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렇죠. 지금 초고 5점, 2구째, 지금 3점. 저 누리면서 지금 더블 쿠션 공략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확률이 꽤 있어 보인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었는데, 아, 스롱피아비 선수도 지금 헷갈리죠, 지금. 스롱피아비 선수의 공이 지금 노란색이에요. 근데 지금 네. 흰색으로 겨냥을 할 뻔했어요. 아, 자세가 몹시 불편하지만 길은 괜찮은 배치죠. 뒤돌리기. 아, 네. 풀어냈습니다. 8대 5. 결국 점수를 맞는 네, 그 지경까지 지금 갔습니다. 사실 네, 지금 지금 흰공으로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정말 순간 뭐 자신이 알아챘을 수도 있고, 네. 네. 그래도 치기 전에 알아챘습니다. 그렇죠. 그냥 쳤더라면 또 아주 뭐 재밌는 장면이 나올 뻔했습니다. 야, 아주 회전 살렸어요. 네, 득점 성공. 이제 8대 6, 9점 볼게요. 차. 오늘 뭐 부인님 말에 또 깜짝 쫓아 따라붙죠. 지금 수롱피아비 선수의 어떤 몰입도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김가영 선수가 빠르게 득점을 만들어냈지만 이렇게 된다면 분위기는 또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갈 수밖에 없죠. 다시 또 김강현 선수는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자, 두께와 회전 당점의 조합을 맞추면 되는 각도죠. 돌리기. 틀림없네요. 아, 정확합니다. 8대 7. 이제 한점 차. 그리고 한 점만 더하면 동점이 됩니다. 계속 비슷한 형태에서 지금 같은 방향으로 계속 구사를 하고 있어요. 네. 옆돌리기. 와, 연속 4득점으로 8대 8. 참 김가영 선수가 이번 5세트 정말 유리하겠다 생각했거든요. 아, 타임 파울이 너무 큽니다, 지금. 네. 아, 정말 이렇게 큰 대회에서는 이런 실수가 또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월드 챔피언십하고는 뭐 거의 거꾸로 지금 펼쳐지고 있죠. 네. 네, 조금 밀려 들어갔죠. 허허, 8대 8. 정말 네. 긴장되는데요. 스롱피아비 선수도.